That's alright. 괜찮아. He said carelessly. 아무렇게나, 무심코. 사실 이게 무심코가 아니라 지금 온통 관심 집중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I don't want to put you to any trouble. 나는 자네를 어떤 수고를 끼치고 싶지가 않네. But they would suit you. 어느 날이 자네한테 적절한가, 좋은가? 지금 개츠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뭐 날짜 좋은 날 언제야? 이라고 물어봅니다. To what day would suit you? 그러니까 개츠비가 he corrected me quickly. 빠르게 내 말을 바로 잡으면서 내가 아니라 자네한테는 어느 날이 좋은가? 라고 이제 묻는 거죠. So, do라고. I don't want to put you to any trouble, you see. 알다시피 자네에게 어떤 수고를 끼치고 싶지 않네. 닉은 계속 그냥 나갑니다. How about the day after tomorrow? 모레 어때? He considered for a moment.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then, with reluctance, 주저하면서, I want to get the grass cut, he said. 잔디를 갖고 싶네. 그는 말하였다. We both looked at the grass. 우리 둘다 잔디를 바라보았다. There was a sharp line. 라인은 선인데요. 이거는 지금 where 이하가 꾸며주고 있는 거죠.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이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에 뚜렷한 경계선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뭐한 곳이냐면 My ragged lawn ended. 지금 닉의 집은 지금 손질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잔디밭이랄 것도 없는 그 잔디밭이 ragged, 누더기가 된 들쭉날쭉한 이런 겁니다. 재질 깎지 않아가지고 이제 풀이 막 제멋대로 자란 그런 잔디밭이 끝나는 곳에 그 다음에는 이제 개츠비의 잔디밭이 시작이 됩니다. 그 개츠비 잔디밭은 The darker, well-kept expanse of his began. His는 his lawn이겠죠. 그의 잔디밭이 더 어둡고 잘 가꿔진 expanse 하면은 넓게 트인 지역입니다. 넓게 트인 그의 잔디밭이 시작되는 그 경계가 어떠냐면은 뚜렷하다는 거죠. 한쪽은 뭐 제대로 막 제멋대로 한쪽은 제대로 쫙 깎은 거니까. 네,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이 딱 떠오르죠. I suspected that he meant my grass. 나는 그가 내 잔디밭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였다. And there's another little thing, he said uncertainly and hesitated. 또 하나 작은 일이 있네. 그는 uncertainly, 자신 없게 뭐 머뭇거리며 또 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저하였다.